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항현 교수와 둘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도네거님, 어제 미국장 조정에 대해서 말이 많네요. 기술주 버블 등 미국장에 대해 악평을 내는 이는 미국주를 가지고 있나요?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근데 왜요? 다만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어떻게요? 그 특히 연초에 되면 항상 미국 주식의 버블이라는 얘기는 제가 수년째 들어왔고요. 네. 제가 일하는 방송국이나 뭐 타사 이런데 경쟁 이렇게 방송국 보면 언론도 보면 미국 주식 고평가됐다는 건 제가 수도 없이 듣거든요. 10년째 듣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서 몇 분 얘기도 해봤거든요. 미국 주식을 단 한 주도 사보지 않은 사람이 대반입니다. 그렇게 뭐 칼럼하고 쓰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그만큼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해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뭐 고평가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기준은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시장의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각각의 기업들을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가파르게 올랐어도 더 오를 만한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각각의 종목에 보는 시각은 좀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늘 많이 말았던 시장인 만큼 지금도 또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어제 오늘 내일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길게 보시면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나중에는 점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예, 좀 먼저 그 걱정하는 시민이 많아갖고 미리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미국 시장 많이 떨어졌죠. 한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3-4%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약세장이라는 것은 고점 대비 20%고요. 조종이란 건 고점 대비 10% 하면 조종이라는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월가에서 쓰는 말인데요. 하락장으로 들어간 건 지금 12년째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10% 정도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10%는 조종인데요. 조종인데 10%는 1년 한 8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고 그걸 좁혀서 한 6% 정도까지 떨어진 거는 한 9개월마다 한 번 일인데 지금 아직 9%도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이렇게 큰 우려. 세상이 끝날 것 같이. 그래서 오늘 바이런 위원이라는 유명한 그 블랙스톤의 부회장이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종말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 네네. 얘기했으니까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이러한 잔파도에 굉장히 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파도에 좀 몸을 맡기고 시장의 흐름을 맡기고 좀 함께 이 흐름을 타보시길 바랍니다. 미주얼 고주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또 수요일에는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요. 또 목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주알 고주알은 약간 저의 전문 영역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이거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럼요. 예. 이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약간 아는 브랜드도 좀 있고 네네. 사실 보면 대한민국 뭐 아무래퍼시픽이나 이럴 때 제가 그만큼 여기 방송할 때도 목이 터져라 외쳤거든요. 네. 되는 거다. 그래서 그쪽에 다른 보통 애널리스트보다 조금 많이 알긴 알지만 우리 여동훈 앵커님에 비하면 제가 5%도 모르죠. 저는 사실 5%도 모르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지 이 브랜드의 실질적인 실적을 과연 얼마나 네. 많이 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교수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네. 주인공은 ST로더 그룹입니다. ST로더 언제부터 시작된 기업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ST로더 하면 ELE라고 해서 많은 분들 갈색병이라고 쉽게들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다들 아시지만 이게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게 1946년에 ST로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유명한 경영인인데 그 ST로더가 직접 만든 거가 되겠죠. 이제 하고 남편분도 이제 사업에 같이 뛰어들어갖고 같이 네. 했는데 흔히 해서 미국에서 뭐 당연히 1위 회사가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탑 랭크에 이제 드는 그런 기업이 바로 ST로더가 되겠습니다. 1946년에 네. 설립됐으니까요. 벌써 네. 지금 벌써 한 70년? 70년 가까이 70년도 넘었죠. 그만큼 정말 소위 뭐랄까요? 경륜 오래되고 그만큼 파워풀한
어떤 브랜드력 이런 것들 분명히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여기 네. 이제 그림에 보이는 바로 이분이 네, 돌아가셨잖아요. 2004년에 돌아왔는데 이분에 대한 소위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MBA 하신 분들 보면 이런 거 많이 공부할 텐데요. 특히 이제 1948년에 소위 삭스 에비뉴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예, 정말 대박이 났던 백화점 라인이 네네.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진출이 됐고요. 많이 또 들어보셨잖아요. 영국에 가면 항상 있다는. 그래서 정말 중국 사람이 한때 가면 중국 사람을 위해서 비워놨다는 그 헤럴드에 들어간 게 1960이 되겠고요. 사실 남성분들은 저가 처음인지 아는 건 아라미스 때문에 알았죠. 애프터쉐이브나 이런 것 때문에 전서 요즘은 안 쓰지만 예전에 아라미스 한참 썼었는데 그 바로 아라미스가 1964년에 들어갔고요. 1968년에 정말 대박인 브랜드가 클리닉이 나오면서 이제 대박이 났고요. 가장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들은 바비 브라운으로 한번 대박이 터졌는데 예. 그 바비 브라운이 정말 그 에스테로더의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에스테로가 직접 한 브랜드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수했습니다. 인수했는데 바비 브라운도 제가 알기에는 나름 잘 막 출발하는 여성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1년도 안 돼서 인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아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비 브라운을 인수해갖고 그걸 성공한 거는 정말 에스테로더기 때문에 그걸 인수했다는 얘기가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정말 탁월한 안목 이런 것들의 화장품 라인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 이런 걸 알아본 거 되겠고요. 네. 1995년에 주당 26달러에 상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6.5달러인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에스테로더의 그 인물 한 분의 정말 대단한 경영력 이런 것들이 정말 전설 같은 분이지 그 업계에서는 예.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화장품 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마련인데 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인수를 통해서 점점 그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화장품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에스티로더 하면은 갈색병 이게 사실 갈색병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저가 브랜드 중에서 이제 미샤라는 네. 회사에서 요 갈색병 벤치마크에서 보라색병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또 그때 인기가 많았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갈색병을 써봤는데 이게 화장품은 사바사예요. 사바사. 네. 개취이고. 근데 저는 사실 갈색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고 어머니께 드렸는데 이 여기 브랜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굉장히 비싼 게 있는데 저기 지금 보면은 하단에 네. 라메르라고 있죠. 네네. 저게 굉장히 비싸요. 네. 저 크림 들어보셨어요? 그 안 들어봤죠. 저는. 우주에 갈 때 저 네. 크림을 이제 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성분을 넣어서 뭐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한창 피부가 안 좋을 때 네. 저게 한 통에 조그만 게 30만 원 가까이. 오, 대박이네요. 저걸 제가 사서 네. 정말 애지중지하며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비싸서 못 쓰지만 예전에 참 저 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크림 드 라메르 네.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브랜드가 엄청 많은데 여기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랩 시리즈 이런 거 남성분도 예, 많이 쓰시죠. 예, 남성분 제 친구나 이걸 써서 그 랩 시리즈를 아는데 네. 제가 이거를 여기 수많은 브랜드를 제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한번 이걸 자료 조사하기 전에 한 세 달 전에 이걸 조를 했었는 건데 네. 우연히 그때 롯데백화점에 1층에 갔어요. 쫙 깔려있죠. 근데 이게 여기가 다 1층에 있는 겁니다. 물론 1층에 보면 있어요. 아무래도 있고 다 네, 있죠. 네, 그리고 일본 브랜드도 있는데 노래할 있고 네,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1층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같은 모기업에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에이린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네.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네. 진짜 디테일이 있어요. 저는 네.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그 뭐랄까 확실한 어떤 브랜드 그쵸.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에스티로더다라고. 다 그리고 네. 너무 이게 뭐 물론 뭐 조말론이나 에링앤이나 뭐 이런 새로운 향수 브랜드나 이런 향 라인 쪽은 사실 론칭된 지가 얼마 네. 안 됐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초나 색조 라인은 워낙에 장기간 걸쳐서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막 화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던 브랜드부터 네. 정말 화장품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동네 화장품 가게 말고 이제 대학생 돼서 백화점을 가서 처음 사기 시작한 화장품까지 다 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에스티로더 안에서 살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우리 앵커께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화장품을 뭐 여성분 좀 남성분들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이 바로 에스티로더가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주식 투자할 때 애널리스트만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도 예.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오히려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고요. 편하고 주식에 대한 소위 그런 것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바로 기본 바탕이 된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업, 자기가 소비하지 않는 기업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할지 모르지만 견딜 수가 없거든요. 주가 특히 최근같이 이렇게 뭐 2, 3일 더 떨어질 수 있고 앞으로 조정받을 수 있지만 그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바탕은 가장 먼저 특히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익숙하고 본인이 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팩트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면 실적 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피부 관리 쪽이라는데 어떤 피부 관리가 보통 우리가 스킨이라 그래요. 그 보통 화장품 있잖아요. 아, 일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 뭐 에스테틱인 줄 알았어요. 예. 아, 그 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용 그루밍이면 또 안쪽 분류가 되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 관리 쪽을 보통 우리가 화장품 라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3분기의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큰 바로 그 화장품 일반적인 피부 관리를 이제 스킨케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게 15%나 시장이 증가했고요. 네. 북미 시장은 다소 좀 저조했습니다. 6% 시장 증가가 오히려 많았었는 반면에 아시아라든가 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이 17%나 늘어났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의 지금 코로나 19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위축될 수 있다는 것들은 사실 어디나 모든 소비 제품은 다 나오지만 그쵸. 당장 이런 거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떨어지면 언젠가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끼고 쓸 수 있지만 결국은 소비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기초 라인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약간 멈칫할 수 있지만 결국 다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히 이런 에스티로드 같은 소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죠. 마치 최근 들어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명품 옷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자 안 돼 있지만 프랑스 회사이면서 독일에다 듀얼 상장되는 건 많은데요. 소위 루비통 같은 것들이요. 네. 그리고 캐링 그런 것들 있죠. 캐링은 아시다시피 구찌를 갖고 있는 게 캐링이거든요. 네. 그 LVMH는 루비통을 모인 회사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10에서 15%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번 1분기에 중국 내 매출이 한 20%씩 줄어들 거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나면 결국 다 소비는 살아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나 어디나 세상 끝장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고 그럴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다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꼭 요즘 세미를 따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글로벌 브랜드의 화장품도 좋아하고 국내 브랜드의 화장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 도토리님이 갈색병 써봤는데 이름만 그 효과는 좀 미미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설화수에 그 명예초 에센스 전설의 아이크림을 강추하신다고 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또 아무리 퍼스픽 쪽으로 네. 가셔야죠.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저한테 맞는 화장품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쓰다 보니까 뭐 고가도 써보고 저렴한 것도 써보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잘 맞는 거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워낙 관심 많으니까 쭉 보다 보면은 지금 에스티로더도 그렇지만 뭐 기초 화장, 색조 화장뿐만 아니라 요새는 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 네. 여기 보면은 또 최근에 론칭한 것 중에서 이제 킬리안 같은 경우에도 네. 향수로 굉장히 명품으로 유명하거든요. 향수 하나에 뭐 몇십만 원씩 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아니 무슨 그렇게 비싼 향수를 뿌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저는 요새 사실 향수를 잘 안 뿌리거든요. 근데 향수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매일매일 기분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 에스티로더는 좀 문화를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요 향 쪽을 좀 강화하고 있고 또 약간 명품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눈이 많이 갑니다. 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약간 또 럭셔리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네. 주가가 올라가는 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돈 앵커가 과거에 그러셨건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네. 추세잖아요.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 어느 나라 주식이건 상관없거든요. 네. 여기 방송을 들으신 분이 한국 주식만 하건 미국 주식을 하건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기업 그거를 좀 장기 투자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화면 보면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지금 네. 위에 있는 게 목표 주가인 거죠? 네. 목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고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모든 주식이 다 주춤거리고 그쵸. 특히 중국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이 약간 주춤거리지만 추세적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언젠간 해결될 텐데 그럼 그 다음에는 갑자기 미국 화장품 안 쓸까요? 예를 들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를 안 쓸까요 가방을? 그런 거거든요. 에르메스는 사고 싶어도 못 살 것 같은데. 아 그런 거죠. 없어서 못 사죠. 아, 예. 캘리백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주가 다 떨어졌거든요. 전 지금 딱 여러분들 지금 관심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전화로 주면 안 되고 지금 모바일에서 안 되지만 네. 우리 글로벌 여기에서는 독일 주식 그리고 영국 주식은 여러분들. 그 모바일 안 됐으면 엣지테스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에르메스 이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지금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돈만 돈 있다고 살 수도 없는 그 캐링백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네, 캐링백.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전 맞다. 예, 그럼 보고 있고요. 주가 이렇게 보여야 되게. 그러면 네. 애널리스트 의견도 같이 좀 잠깐 봐드릴까요? 애널리스트 뭐 의견도 여러분은 2663 화면 보시면 네. 2663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글로벌 에서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게 2월 때도 꾸준하게 지금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보유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수 의견이 한 70% 이상은 매수 의견 나오고 있거든요. 네. 목표 주가가 235달러, 235달러, 220달러, 200달러 쭉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 주가가 210달러 언저리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즉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지금 최근에 조정 보이고 있지만 목표 주가 추세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회를 잡는 방법이 네. 국내 주식, 해주식 말할 것 없이 항상 기회의 투자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장품 기업 가운데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가 좀 이쪽 화장품을 많이 쓰고 있다 또 굉장히 또 만족하고 있다 하신다면 또 주식으로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